태양은 좋은 건강에 필수적인 것, 당연한 거야. 좋은 것에서 동등인 거야. 그러니까 이 A하고 이 B하고는 뭐야? 동등인데, 노랫셈 동등이잖아. 동등인데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이런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동등인 거니까 태양빛은 좋은 건강에 필요해. 마치 것처럼 신선한 공기가 네서서리 한 것처럼 여기 다 생각된 거죠. 이해가죠? 다음 자 멋지머 멋지레스의 정체. 자 우리가 이런 걸 외웠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not to mention. 주어동사 A, B. B는 말할 것도 없고 A도라는 뜻이죠. B는 말할 것도 없고 A도. Let alone. Let alone. Not to speak of. Not to speak of. 다음 또 뭐가 있지? To say nothing of.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 동사가 의미가 긍정일 때는 멋지 뭐, still 뭐, 부정일 때는 still less. 뭐야, much less. 이렇게 외우죠.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 무엇은. 그죠? B는 말할 것도 없고, A조차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우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외우면 뭐가 안 살아? 뉘앙스가 안 살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뉘앙스가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급이 있습니다. 뭐나 이하를 붙이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뭐가 있죠? 훨씬 더, 훨씬 더죠. 훨씬 더 멋지, 스킬, 이분, 하, 얼라 대표적인 거, 얼라 이런 것들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 뭐 말고 스틸을 써도 되고 파를 써도 되고 이분을 써도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야, 기억을 한다야, 기억을 한다. 그리고 기억하는 게 여기면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그녀의 이름인 거야. 됐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뒤로 가서 읽어야 되거든. 그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화번호도 기억한다 하면 똑같이 기억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받아들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얘에 중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계에게 중점이 있는 거야. 그는 번호도 기억하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녀의 이름도 훨씬 더 많이 기억해.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요거 보자.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그녀는 기억을 못해.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리고 훨씬 더 기억을 못해. 그치? 이 레스. 여기는 뭐, 뭐라고 써야겠죠? 그치? 그녀의 그녀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그녀의 번호조차도 기억을 못해. 더 많이 기억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쉬울 거야, 이해하기. 자, 조금 진짜 영어로 가볼까? 진짜 영어. 진짜 영어. 그는 그녀의 번호를 외우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외우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못 외울까? 이름은 더 잘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현대 영어야. 아까 가짜 영어로, 암호해독식 영어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번호는 더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는 거. 이런 의미. 됐죠? 자, 그러면 해석 연습합시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완전히 세뇌를 넣어줘야겠죠. 자, 노모델이 나왔어요. 노모델. 아! 기준점을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에서 그 이상인 게 없다는 얘기니까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치? 부정적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뭔데? 동등인데. 기본적으로는 동등인데 부정적으로 의미로 동등인 거죠. 제너러서티, 관대함, 아량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 다음은 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를 주겠죠. 당연한 거죠. 노모델을 썼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럼 잘 안 되겠으면 그러니까 요걸 다 지워도 돼. 어차피 동등이니까 아량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가장된 야망이었다. 근데 이 단어는 몰라. 변장된, 가장된을 모르면 부정적인 야망입니다. 이렇게라도 가는 거예요. 동등이고, 그러니까 야망을 몰래 숨겨서 하는 야망이겠죠. 변장하고 숨기는 거니까, 가장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떤 야망인 거야? 오버룩, 간과하는 거예요. 작은 관심은 안 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시큐어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관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 부정적 의미로 동등이니까 그러한 아량같이 보이는 거 그거 기껏해야 이것뿐이 안 돼. 느낌은 이런 거야. 그래봤자 이거야. 이해가죠? 그래봤자 이거야. 그럼 반대야? 이거야.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어. 다음은 지금 여기 발췌된 걸 보면 진짜 우리가 보는 실전에서 보는 그런 거로 다 나왔어요. 이 코스트 다음에 돈이 나오면 뭐뭐만큼 들다예요. 뭐뭐만큼 들다. 그런데 여기처럼 코스트가 사용식으로 쓰였죠. 그러면 코스트 간접 목적은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들게 하다라는 뜻이죠. 비용이 들게 하다. 누구누구에게 만큼의 돈을 들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것은 비용이 듭니다. 약 75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죽이기 위해서는 한 인간을 언제? 시저스 시대, 고대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는 한 명을 죽이는데 75센트의 비용을 들게 했어요. 그 가격이, 사람을 한 명 죽일 때 드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올랐어? 약 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사람당, 뭐 하는 동안? 듀오닝 다음에 더 쓰죠? 나폴레옹 전쟁 동안에는. 또 어디까지 올랐어? 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시빌워 대 소문자로 쓰면 그냥 내전이에요.
내전이 뭐야? 그 나라 한 영토 안에서 자국민끼리 싸우는 거잖아. 그치? 대문자로 쓰이면 남북전쟁입니다. 노예 해방운동 때문에 치러진 전쟁, 남북전쟁에는 5,000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만 1,000달러의 비용을 들게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추정이죠. 이스테메이트. 무엇에 대한? 미래 전쟁에 대한 추정들은 인디케이트. 나타냅니다. 대비안을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그것은 사람을 한 명 죽일 때 드는 비용은 전쟁을 하는 국가에게 다음이 not less than이에요. 동등인데 동등 아 not less than은 동등이 아니죠. 그치? 미안해. 낫이 없다고 하면은 5만 달러 이하겠죠. 그치? 근데 낫이 있으니까 적어도 5만 달러 같거나 그 이상이니까 5만 달러 이상일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하는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낫이 없냐 아니냐. 그러니까 최하 5만 달러 최저치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최저치 최하 5만 달러. 각각의 사람. 죽어지는 각각의 사람이죠. 한 명 죽는 거다 하면 되겠죠. 자, 3번. 우리 복회할 때 우리 발목을 계속 잡았잖아요. 이제는 끝냅시다. 자, 너가 이긴다고? 전쟁에 이긴다고? 무슨 개소리야. 이 얘기예요. 너는 전쟁에 이길 수 없어. 됐죠? 노모. 네, 전쟁. 그다음부터는 비유야.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저자는 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문하고 그러니까 너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너는 지진을 이길 수 있다고는 동등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동등인 거야? 부정적. 그러니까 헛소리예요. 헛소리. 앞에도 헛소리고 뒤에도 헛소리다. 네가 전쟁을 이긴다는 건 헛소리야. 됐죠?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 앞이 중에 뒤는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왜? 헛소리니까. 자, 다음은 인간은 감소 노모를 일단 지울게요. 인간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신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신은 지온이라고 쓰죠. 그죠? 하나님은 쥐라고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 힘으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뭐함에 의해서 그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결코 감소시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하나님의 영광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된 이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게 뭐야? 그 다음부터는 뭐야? 헛소리입니다.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루네틱 미치광이죠. 미친. 형용사로는 미친. 명사로는 미친 사람이 put
익스팅리시죠. 아, 익스팅리시. 불을 끄다예요. 불을 끄다. 태양의 불을 끌다라고 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 무엇에 의해서? 스크라이블리. 막 갈겨 쓰는 거죠. 막 갈겨 쓰는 거에 의해서. 다음은 다크니스를 어디에? 히즈셀. 그냥 그의 방의 벽에 막 다크니스, 다크니스 이렇게 쓰는 거에 의해서 태양 빛을 없애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면 헛소리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5번. 마인드가 정신, 마음 이런 뜻도 있지만 지성적인 사람, 지성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성인이죠. 교육 없는 지성인, 즉 교육을 받지 않는 지성인이죠. 는 노버 지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얘기는 뭐야? 아무리 지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저걸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성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런 얘기죠. 교육 없이 지성은 과일을 맺을 수 없다.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주제문이야. 우리가 주제문을 찾을 때 이렇게 비교문으로 나오면 막 따급 된 이하에서 막 찾고 그래요. 여기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제는 뭐야?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네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헛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다? 부정적인 의미, no more than, 다음과 똑같아. However, 아무리 fertile, it is겠죠. It is 생략됐고, it이 가리키는 게 appealed겠죠. 아무리 들판이 비옥하다 할지라도, 경작 없이, as not than 이하에서는 선택적 도치가 일어나죠. 다음은 뭐가 생략됐어? be a fruit이죠. 이게 생략되면서 선택적 도치를 한 거예요. 들판이 경작 없이 들판이 열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헛소리.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하죠, 문법이. 다음 몇 번 하죠? 6번.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읽는데, 신을 읽는데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어. 비교급 강조부사 덜 없어.